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형용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도사는 김정은 최고 령도자께서 광명성전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 경기를 보셨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신화망, 인민망, 러시아의 이따르따스 통신, 일본의 니온 게이자의 신붕도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도사와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의 이따르따스 통신은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광명성절경추 공원 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제망은 경야는 원우 스님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사회주의 농촌 태제의 기치를 높이들고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10일 나이지리아 주체 사상 연구 전국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전성 청년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석탄 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8갱 3중대와 11갱 1중대를 비롯한 이곳 탄광의 굴진 중대들에서는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 굴진 속도를 부쩍 높임으로써 전망이 좋은 탄밭들을 넉넉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소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 선군 청년 돌격대 남포시 대대의 청년 돌격대원들이 백두산 선군 청년 발전소 2호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대대의 작업 조건은 매우 불리합니다. 수직 굴려대는 작업장의 높이가 10m를 넘기 때문에 보록을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록 처리를 쉽게 하면서도 구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작업장 밖에 건양기를 설치하고 건양기 세 밧줄에 강차 바가지를 통째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록을 담은 강차 바가지가 위에 올라가면서 그대로 강차 밖에 실려 보록 처리장까지 가기 때문에 작업을 쉽게 하면서도 구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일 맡겨진 공사 과제를 120% 해제끼고 있습니다. 시리주 신발 공장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버섯 기르기를 잘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공장에서는 버섯 종균장과 버섯 재배장을 꾸려놓고 부업지에서 나오는 콩깍지와 볕짚을 원료로 버섯을 기르고 있는데 그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생산량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부는 동해수산연구소의 연구사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물고기 잡이 과학과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해수성 물고기들이 오장 탐색 지원 체계를 이제 동해안의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자료들을 제때 실시간적으로 분석 처리해가지고 바닷물 흐름 상태, 그 다음에 오장 형성 상태 등을 이제 생산자들에게 제때 실시간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이제 오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또 물고기 생산을 훨씬 높이게 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형 고깃배의 추진기 물안대관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다구쳐 나가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장치를 동해안의 모든 단위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주체 53, 1964년 2월 25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를 발표하신 쉰덜세 즈음에서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는 기념 우표, 개별 우표 한종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역사적 전교를 반영한 기념 우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촌 문제 해결의 길을 희양히 밝혀준 사회주의 농촌 태제의 커다란 의의와 생활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봉원 내란 음모 조작과 공안 탄압 규탄 대책위원회가
18일 정보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규탄해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언자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리속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권력에 굴종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판결에는 진보 정당을 해산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을 규탄하는 항의 투쟁이 21일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2월 28일 시민단체들이 망라된 독도수호시민단체 총연합의 결성을 선포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이날 독도연구원을 비롯한 20여 개 독도 관련 시민단체의 성원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일본의 망동을 단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독도수호국제연대 성원들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우익정부는 새 세대들에게 강행하는 독도 강탈 교육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소이안 지방과 강계에서 오존의 안개가 꼈으며 해산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5도 내지 9도 높아져서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0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2월 26일 수요일 음력으로 정월 21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다가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송진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다가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다가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다가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다가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다가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날씨는 봄날처럼 따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전반적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평양과 청진지방에서 22시부터 24시 사이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대홍단지방으로서 영하 1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원산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니요. 북부 해상에서 약한 안개가 꼈다가 흐리겠으니요. 중부 해상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니요.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소위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항행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